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민사소송법 심화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10월 22일이죠. 이거 25일날에 우리 발표 날이고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아, 이런 게 이제 이 수업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때까지 원래는 그 발표가 보통 한 11월 첫째 주 7일에서 10일날 원래 발표했던 게 일반적인 그 우리 그 변리사 시험의 과정인데 올해가 7월 22일날 그 시험 보는 바람에 보통 한 열흘이 빨라졌어요. 보통 7월 30일에서 8월 1일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잡은지 솔직히 나도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다른 시험들은 대개 그 고시들이 대개 이제 2월 말에나 3월 초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5급 공무원, 저기 뭐 행정고시나 이런 것들이 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생들이 그거 시험 보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이제 대개 이제 옛날 뭐 사법고시부터 해가지고 쭉 했는데 변리사 시험만큼은 꼭 여름에, 그것도 한여름에. 그 선의로 해석하면 뜨거운 여름에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나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인 건데 근데 그때 한참 뜨겁잖아요, 그죠? 오히려 요새는 8월이 더 뜨겁고 그래서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산업인력공단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이게 특허청에서 이 수험을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이게 지금 웬만한 모든 시험이 다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걸 그대로 쭉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왔던 게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해 이제 열흘 정도 빨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상을 해보고 사실상 빨라진 것도 아니죠. 보통 7월 말이나 7월 20일이나 지금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11월 첫 주 뭐 보통 10일 안쪽에서 발표가 있었던 게 한 20일 빨라져가지고 11월 25일날 발표하는 바람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이 강의를 설강하게 되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아주 썰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우리가 총 7주 잡고 그리고 14번에 걸쳐가지고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강의 계획서 해가지고 강의 목표와 다짐, 그 다음에 강의 일정과 장소 뭐 이런 정도로 해놨고요. 강의 교재가 있습니다. 그죠? 강의 교재가 현재 우리가 지난부터 해왔던 이걸 기본 교재로 합니다. 이걸 기본 교재로 하고 그 다음 매 시간마다 오늘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시간마다 이제 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기본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심화 정리해야 될 꼭 쟁점을 꼭 정리해야 될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거나 혹은 이것만큼 꼭 알아둬야 될 그러한 심화 문제를 따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커리큘럼이 강의 시간표 해가지고 10월 22일까지 이렇게 지금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주마다 그리고 매해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라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시간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시간표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그 편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거는 전 제가 시간표를 잡아놓고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간 안에 거의 다 보고 한 번도 휴강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리고 진도를 못 끝내준 적이 없어요. 다만 세부적으로 한 시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요 회차대로 나가게 될 거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느냐면 복습보다 예습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기본서는 이 정도는 꼭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이번 주에는 이런 게 나갈 것이고 따라서 이 정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심화 정리 가을에 하는 이 심화 정리는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다 최소 한번 들었다 그리고 뭐 깊이는 일단
그 두 번의 우리의 2차 시험 기회에서 한 번은 시험을 봤다라고 하시는 본을 상대로 한 수업이지, 맨 처음에 한 번도 민사소송법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한 상대로 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수업을 맨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시고, 꼭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야만 매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거듭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깊이 있게 정리해야 될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교재가 기본서가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서를 무조건 자기가 시험 볼 때까지 기본서를 반드시, 뭐 내년이든 언제든 하는 얘기지만, 기본서를 꼭 붙들고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지금 변리사 시장에서 기본서를 매우 많이 이제 한 대여섯 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어떤 게 강조하냐면, 원래 이제 이 기본서는 이시훈 교수님하고 이시훈 교수하고 그다음에 김홍엽 교수 책을 되게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되게 이걸 가지고 그 단권화 하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현재 기본서의 학원 기본서들의 기본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왜 학원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면, 이거는 정말이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 포인트도 보통 제가 이렇게 그 재봤어요. 이렇게 그 재봐가지고 보통 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수험을 준비한다는 거 힘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학원 교재, 단권화된 학원 교재를 가지고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되게 유명 강사들 책 보면 700에서 8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글씨가 5, 6포인트이고, 또 거기에 보면 또, 그 페이지가 엄청 많다, 뭐 이런 뭐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선정하시면 그걸 계속 끝까지 가는데, 선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제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몇 번이든지 이걸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는 기본서를 보고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 걸 정리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월에서 3월달 우리가 지금 기본서, 기본 강의를 할 때 제가 최소한 세 번을 읽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아마 한 번도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본인 양심에 따라서, 내가 너 한 번도 안 읽었지, 그럼 난 세 번 읽었는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주장만 있는 거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CCTV가 없는 한은. 아니면 옛날에 그 책 중에 도노반의 뇌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책이, 탐정소설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막 이렇게 뇌를 까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정도의 이런 게 없는 한 거의 힘듭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기본 강의 때 세 번 정도 읽어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정석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단권화를 또 해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2월부터 해가지고 7월 달 시험 보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2, 3, 4, 5, 2월 말부터니까 3, 4, 5, 6, 요 4개월 안에 동차반들이 수험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다,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왔고요. 그래서 동차반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현재 동차반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지난 6월 달까지 쭉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요번에 보니까 그 심화 정리하면서 이제 그 종합반 그 광고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거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뭐지? 그 카톡 공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게 이름 지우고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쭉 올라오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 다 동차반들입니다. 2차 보신 분들 하나도 없어요. 2차, 재작년 뭐 3차, 2차, 3차 하시는 분 카톡을 내가 학원에 보내기가 솔직히 약간 좀 창피해요. 왜냐면 2차, 3차들 그 시험 잘 봤다고 보는, 걔네들은 시험 잘 봤다는 것도 그냥 여러 동차반들처럼 막 감격해가지고 막 길게 보내지도 않아요. 이거 잘 봤어요? 이게 끝이에요. 합격자 합격 발표하고 나서
그럼 밥 사러 오겠다. 뭐 이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 삼시 이제 카톡 오신 분들이고, 올해 여러분들한테 보낸 카톡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저한테 오신 카톡 중에서 그냥 좀 그 광고하기 좋은 멘트가 있는 것만 제가 따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동차반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 동차반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매해 그래요. 매해 시험 보고 나면 항상 감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긴가민가 하다가 시험 보고 나면, 왜냐하면 그 기초 GS하고 동차반 실전 GS에서 봤거나 혹은 그것과 유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동차반 저하고 같이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설지도 길게 안 달아요. 그냥 대충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동차반에 봤던 거고 그와 유사한 문제다 이런 정도로 매년마다 지금 제가 3, 4년 동안 지금 그 답지를 그대로 올려드리는데, 매년마다 지금 제가 드리는데 그래도 안 돼요. 동차반들은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돼요. 이것만 하세요, 제발. 이렇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꼭 보면 뭐냐면 또 열받는데, 6월 달쯤 가면 이제 기가 얇아요. 왜냐하면 3, 4, 5 쭉 해왔다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동차반에 보통 5월 달에 끝나거든요. 왜냐면 일단 5월 달 끝나 6월 달, 7월 달 정리해서 시험 보러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5월 말, 6월 초에 끝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6월 동안에 이제 주위에 수 없는 얘기들이 들리지, 이제. 막, 누구 거 봐야 된다, 걔 거 왜 보냐, 막. 그리고 나서 시험 보라, 나 시험 보고 끝나면 왜 그래요? 꼭 그래요, 꼭. 그딴 그냥 계속 할 걸. 괜히 한 달 남겨놓고 다른 거 봤네. 그, 전,